지난 이야기. 1820년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는 학생들 앞에서 전류 강의를 하던 중 전류가 흐르는 도선 옆에 있던 나침반이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움직이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을 뿜뿜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웨르스테드가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배운 것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이 안 나거나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오른쪽 위 링크를 클릭해서 얼른 영상 다시 보고 오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형 도선,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웨르스테드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로 똑똑한 과학자들이 전류로부터 형성된 이 자기장을 써먹으려고 무지하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자기장을 우리 입맛에 맞게 잘 활용하려면 자기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흘려보내기도 하고, 자기장이 가지고 있는 힘, 자기력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기장을 활용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해본 첫 번째 시도는 직선 도선을 구부려서 원형으로 만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원형 도선은 어떤 모습의 자기장을 형성할까요?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에 철가루를 뿌리자 마치 다리 밑으로 강물이 흘러가는 모양처럼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철가루만 봐서는 이쪽으로 흐르는지 저쪽으로 흐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 선생님을 모셔오겠습니다. 떼거지로 많이도 오셨네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과학자들이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약속했다고 했죠. 빨간색 바늘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보세요. 나침반을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흘러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선 도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침반의 N극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즉,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원형 도선의 자기장을 한참 골똘히 바라보다가 원형 사이로 흘러가는 자기장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 원형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어보면 어떻게 될까? 원형을 여러 개 만들면서 원형끼리 서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볼펜 안에 있는 스프링 모양이 바로 그 답입니다. 원형을 이루면서 서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죠? 과학자들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이 스프링 모양으로 만들고 이름을 코일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제 코일에 전류를 흘려줍시다. 과연 어떤 자기장이 형성될까요? 네, 코일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마치 하나의 원통형 관으로 뭔가가 뿜어져 나오고 다시 원통형 관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까지 세팅을 해놓고 관찰을 하는데 어깨 너머로 지켜보던 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저거 막대자석 자기장 모양이랑 비슷한데? 과학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막대자석의 자기장과 코일의 자기장을 비교해봅니다. 어떤가요? 한쪽에서 뿜어져 나와서 한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느낌이 비슷하죠? 그때 과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본인들이 전류로 가상의 막대자석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요. 이 원리를 이용해 개발한 것이 바로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의 개념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니까 우리는 딱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철가루만 뿌려주고 우리 나침반 선생님 초대 안 하면 또 서운하죠? 나침반 선생님 또 모셔보겠습니다. 나침반을 놓고 보니 자기장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막대자석의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갔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전류의 방향을 바꾸니까 막대자석을 뒤집은 것처럼 자기장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리하여 과학자들은 자기장의 힘과 방향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전류만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크기의 힘을 가진 자석을 만들어내고 그 자석의 자기력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발견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시작으로 대규모 공장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살지만 과학자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옛날 옛적부터 머리 빠져라 연구해온 과학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의 개념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오세요. 뿅!